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은 1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볼 때는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먼 나라 이야기고 오래전의 이야기 같으면 우리가 굳이 남의 나라의 역사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싶지만, 스데반이 1500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15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또이 본문을 가지고 살피는 이유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2000년 전에 스데반 앞에 있던 유대인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내느라. 이 본보기라면 거울입니다. 거울. 그들의 행동을 거울 삼아 비춰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또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있었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요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 앞에 있는 청중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이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내 기도 왜안 들으십니까? 그리고 음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뭐 육신적 음행보다도 영적인 음행이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세상도 믿고 그런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뭡니까? 아예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신을 믿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가 제일 최악의 단계로 간다면 그 다음에 음행의 단계, 그 다음에 시험 단계, 원망의 단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원망이 일어나면 아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구나. 하나님 자꾸 시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그 도를 넘었으면 이제 영적인 음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불순종했단 말이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누가 시키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라도 자기 고집대로 가자는 이런 마음이잖아요.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듣는데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어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부모가 선택한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자도 아니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요게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 누구의 지시를 따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세의 말을 좀 따랐습니다. 그렇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왜 따르지 않았을까? 처음에 모세가 나올 때 기적을 베푸고 나올 때는 아,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구나 따라왔는데 몇 번 계속 가다 보니까 뭐 인도하는 길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닙니다. 계속 양식이 없는 광야로 물이 없는 사막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니까 아, 못 믿겠다. 그래서 이제는 의도적으로 이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오면 우리는 잘 따라갑니다. 그렇죠? 아,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니까 뭐 시킨 대로 하면 다 잘 되니까. 그런데 그 뒷구절이 더 문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길로 인도할 때는 가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면은 가지 않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물이 없는 곳으로 또 아말렉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이게 자꾸 인도하니까 이 사람 못 믿겠다 따라가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다. 사고가 생깁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나를 제대로 인도하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이제 불신앙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 어려운 길로만 인도했겠습니까? 모세 개인적 마음 같았어야 좀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빠른 길로 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코스를 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다가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또 편한 길, 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말고 험한 길로 가라고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시킨 대로, 시킨 대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왜 자꾸 어려운 길로 꼬불꼬불한 길로 인도를 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왜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그렇죠. 그런데 신분이 변화되었다고 해서 금방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뀌겠습니까? 남자들이 이제 군대 입대하면 머리 깎고 옷 바꿔입고 하면 이제 신분은 군인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기합이 바짝 드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를 거쳐가지고 제식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 군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외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묵은 때를 벗겨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도 지금 당장 조금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들 군대의 경험을 하면 제일 이게 이해가 쉽습니다. 보통 남자들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나면 제대하면서 부대가 있는 방향으로는 보고 뭐도 안 합니까? 오줌도 안 해요. 오줌도요. 워낙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막 가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술 먹으면 무슨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군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보기도 싫고 이제는 기억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계속 군대 이야기를 막 마르고 닳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무리 고생해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추억이 돼가지고 자꾸 그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가자고 하면 안 가는데 그래도 지금 현실이 좀 어려우면 아이고 그때가 좀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사실 이들이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을까 싶을 때 그런데 그 경험을 지금은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이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지금 더 좋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해 놨습니다. 당장 데려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예수 믿는 순간 딱 뿅 해가 하늘로 이제 딱 데려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금방 데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빨리 천국 가기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딱 훈련을 시켜가지고 묵은 때를 좀 다 뺏기고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때는 뺏길 생각 안 하고 빨리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간다고 천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의 외 본성을 어느 정도 작업을 해가 체크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두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힘들면 아이고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가 좋았었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우리가 지난날 참 예수 믿기 전에 그 삶, 그 삶에서 이제 믿는 삶으로 왔으면 지금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렵다고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는 그것을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도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됐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는 지금 개와 돼지를 두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거겠습니까? 조금 힘들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개나 돼지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짐승 개나 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조금 예수 믿다가 힘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또 죄를 짓는 반성하지 못하고 지난날 과거에 그렇게 죄를 짓고 다시 감옥 갔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개, 돼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개, 돼지는 되면 안 되잖아요. 지난날 잘못에 고생했으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지금 조금 어려우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거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라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래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데 이들은 왜 안 내려오는가 도대체 산에서 죽었나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조급증 그렇죠.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뭔가 일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습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기다려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누를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왕권만 주었지 제사장권은 주지 않았거든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덜컥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10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줍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 아들을 주십시오. 안 주려면 약속 의미를 하나 끊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려 어떻게 합니까? 덜컹 사고를 저질러버립니다. 그게 난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 두고두고 그 가정에 올무와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못 믿으면 못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박국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앞에 사울이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는 믿음이 부족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하박국은 어떻겠습니까?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이 보기엔 더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속히 이루어지리라. 속히. 속히 주고 싶은데 뭐가 안 됐습니까? 때가 안 돼. 때가. 때가 안 되니까 좀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남편들이라든지 이런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부인이 어머니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급증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이 사람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때가 돼야 되지 그 때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것도 때가 돼야 되는 것이지 때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왜 기도가 응답이 없을까? 그럼 우리가 잘못 구한 게 아니라면 정당한 걸 구한 것이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못 기다린 게 결국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의인은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못 기다리니까 결국 자기들이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 그렇죠. 이게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을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사람이 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밤에 길을 가다 보면 혼자 갈 때는 좀 시골길은 깜깜하니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손을 잡고 하면은 덜 무섭습니다. 그렇죠? 강아지를 데려가도 그렇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와도 덜 무섭습니다. 희한하더라고 사람 마음이.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게 좋겠습니까? 혼자 있는 게 좋겠습니까? 혼자 있는 게 도망가기도 좋고 행동하기 좋다는 민첩하기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걔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 어린아이와 같이 가는 것을 더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로들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상 위기에 닥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뭔가 자꾸 많이 모아놓으려고 해요. 모아놓을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모아놓는 것은 결국 그걸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위험한 순간에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기다리는 이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바보가 된다는 말이죠. 바보 그렇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바보. 왜냐하면 자기보다 못한 그 물건을 놓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와 같은 바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6편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좀 믿지 말아라. 권력가들 좀 믿지 말고 돈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내가 의지해야 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도 그렇고 돈을 섬기는 자도 그렇고 세상 사람을 섬기는 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이석해도 우상을 잡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니까 하나님도 이제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첫째는 외면하십니다. 외면. 두 번째는 버려두시고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옮겨버리십니다. 자, 외면한다는 것은 관계가 틀어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좀 관계가 좋을 때는 지나가다가 보면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인사를 하잖아요. 뭔가 마음에 좀 틀어지면 가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싹 돌려버리잖아요. 여기 외면입니다. 외면. 외면.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는데 나를 보면서도 아는 척 안 한다. 그러면 아, 저 사람 내게 뭔가 섭섭한 감정이 있구나 생각됩니다. 못 보고 그런 건 몰라도 분명히 볼만한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싹 얼굴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 반대가 뭐냐면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얼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을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래서 어떤 사람 지나다고 하면 빨리 가는데도 와가지고 막 쫓아와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아, 이 사람 내하고 건강한 관계구나. 근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면서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쌩깐다 그러죠. 요즘 표현으로 그렇죠? 딱 이러면 아, 저 사람 내게 뭔가 감정이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안 좋으면 쌩을 까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나오니까 하나님 13년 동안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떨 때는 막 기도해도 도대체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듣는지 안 듣는지 도무지 벽 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런 것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해도 도무지 하나님이 어떤 조그마한 어떤 깨달음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래 됩니까? 회개죠, 회개. 하나님 섭섭한 게 뭡니까? 제게 대해 섭섭한 게 뭡니까?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돌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부부 싸움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이나 수요일쯤 하기 어려워요. 왜? 싸우고 나면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준비. 하나님 하나도 깨닫게 해주는 게 없으면 이 내용 보고 뭘 하겠습니까? 내용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토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막 부부 싸움 걸어와도 피해야 됩니다. 제가. 부부 싸움 하면 하나님이 내하고 마음이 감정이 상하면 깨닫게 안 해주시면 내가 아무리 설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성경 읽을 때도 착각 제가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가. 요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 우리 관계 어떤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이제는 그들을 하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다. 이놈은 이제 해, 달, 별 이런 거 섬기는데 그럼 네가 그러면 섬기도록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는 억지로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렇게 좋으면 마음껏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버려두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어릴 때는 부모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말라 하니까 막 그게 귀찮잖아요. 잘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잔소리를 좀 안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좀 잘못할 때 부모님 잔소리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커도 부모님이 이야기하면 자식이 들으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컸다고 해가지고 부모님 뭘 한다고 자꾸 그런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하면 부모님 어떻습니까?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저를 깨닫게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다시 말씀해주는데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쌩을 깐다든지 들은 척을 안 하면 하나님도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두심이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는 내가 잘못 판단할 때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막아주셔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다.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렇죠. 나병 환자가 뭡니까? 내 몸이 골마 터지고 이게 다 찢어져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나병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민감하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내가 잘못할 때마다 책망해 주십시오. 책망.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주십시오. 그래야 멀리를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도 못 깨달으면 이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죠. 참 여기까지 가면 이제는 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2000년 전에 스데반 집사님 앞에 있었던 청중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게 없는가, 의미 영적인 의미가 하는 게 없는가, 하나님 혹시 시험하지 않는가, 원망하지 않는가, 이 우리의 진단이 됩니다. 진단.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줄 때는 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원망하는 건 여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다 어리석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을 인다거든요. 근데 선하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단 입은 다물어야 됩니다. 감사는 못하더라도 원망 아니면 원망.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원망. 그렇죠? 원망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영적 음향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다가 이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안 되겠다. 요 스데반은 두 가지로 봤죠. 하나는 불순종, 하나는 우상숭배로 이렇게 봤습니다. 불순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해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아하 그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 순간에 깨달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근데 보통은 그 순간에 잘 못 깨닫습니다.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막 나오고 이럴 때도 꼭 참고 하나님 다 뜻이 계시겠지 다른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있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하 하나님 이런 이유 때문에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생각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과거에 대해 자꾸 미련 가져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상 숭배는 결국 조급함 때문에 했어요. 조급함.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뭔가 방법을 찾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 솔직히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네,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시든지 어떤 사건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이 자기가 만드는 우상을 섬기면서 이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의지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해요. 외면. 여러분 설교가 전혀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하는 적게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설교도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시간에 적어도 내게 주신 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있어야지 아무런 게 없다면 아 내가 지금 영적인 나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향하던 얼굴도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는 일을 하나님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관계 좋을 때는 그거 하면 안 된다. 책망도 하시고 보증도 하시고 징계도 내리십니다. 그게 관계가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계속 놔둬버리면 어떡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바벨론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2000년 후인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외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보다는 조금 어려우면 지난날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광야 같은 삶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얼굴을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른 상태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